근데 형이랑 방송 걸 되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. 숙소에서도 형이 되게 외로웠을 것 같다고. 그말 듣고 계속 지민이랑 있어줘야 되겠구나 싶더라고. 그냥 아궁이란 아이템을 치킨에 쓰는 방법도 괜찮지. 뭐 지금 그랬어 주민. 어, 제가 블루투스도 해야 돼. 어? 아, 네, 안녕하세요. 여기가 조격하는 곳이라 해서. 어, 맞아요. 예약하고 왔는데. 근데 맞아요? 이거 하나 한 번 할 때마다 100만 원씩 주셔야 됩니다. 아, 이미 딱 그 납부가 다 돼 있는 거예요. 아, 진짜요? 누가 납부하셨지? 그 방시혁한테 있던데 이름이. 아, 방시혁 씨. 하루 호병이랑 잠깐 나간 거 말고 나왔습니다. 하루 호병이랑 잠깐 나간 거 말고 나왔습니다. 뭔가 석이 형이 남준이 형한테 기속말을 하고 있어서 호병이 이러고 얘기할 것 같아요. 뭔가 태형이 반응 좋아서 지금 기분 좋을 듯. 네, 그렇게 한번 바라볼게요. 이거 정국이에요? 아, 호석이랑 진짜. 분이 어때? 어떠겠어? 지금 머리카락 입으로 다 들어갔어. 자, 이제부터는 선생님께 맡기기로 하죠. 야, 이거 뭐 맹구 아니야? 진짜 예쁘다, 그지? 다른 멤버들도 이거 봤으면 좋았을 텐데. 호석이 형, 호석이 형 보면 좋아했을 텐데. 아, 호석이 형, 호석이 형 보면 좋아했을 텐데. 호석이 형, 호석이 형 보면 좋아했을 텐데. 아. 이럴 때 호비 형이 딱 있어야 되는데. 그렇지, 호비 형이 있어야지. 호비 형 없으면 망했을 걸? 그랬을 것 같아. 응. 호비 형 없었으면은 딱 내가 봤을 때 피땀 눈물에서 끝났다. 페이크 러브 못 하고 딱 나왔을 것 같다. 호비 형은 정말로 저는 호석이 형은 정말 이 팀이 없었으면 안 될 사람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사람인 것 같아요. 이 사람이 정말로 우리 팀이 없었으면 과연 정말 이 팀이 여기까지 왔을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마운 멤버인 것 같아요.
나갔어. 나 나갔을 때 정국이 울던가 생각난다. 어. 형 간다 그러니까 정국이하고 막 부둥이 아프고 막 울었잖아요. 막 그때. 너 딴 데 가서 막 태그 안 했어. 종우석 와야 된다. 옷이라고 했었지. 그때 형 항상 주말 후에 아니었냐. 종우석 와야 된다고. 종우석 안 오면 진짜 안 했었지. 나 그래서 엄청 솔직했어. 그거 멤버 그냥 믿고 간 거야. 나 그냥. 오래 했고 우리. 멤버 보고 왔다. 어 멤버 보고 왔어 진짜. 저는 사실 제이홉이 이번 앨범의 하드 아 그건 맞아요 인트로 그리고 아우트로를 처음과 끝은 뭐 네. 장식했죠 뭐. 아우트로에서 호석이 형의 그 파트 중에 네. 이제 알겠어 얘네들은 아, 이런 파트인데 그 파트가 아, 너무 좋아요 저는 이제 알겠어 오해하면 늙어가는 건 프랭크 나한테 했어 조건 없는 믿음을 가지겠어 네 이번에 완전 그냥 뒤집어 놓으셨죠 저는 그런 것 같아요. 예전보다 훨씬 더 멋있어지고 훨씬 더 큰 산이 된 것 같은데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. 예전에도 저렇게 착했고 예전에도 저렇게 멋있었고 원래 좋은 사람이었고 제이홉은 뭔가 항상 이 딱 중간에서 뭔가 이렇게 그게 있었어요. 항상 좀 어. 민씨 오늘도 라디오에서 수고했어요. 지민씨 우리한테도 손 한번 들어주시고 지민씨 지민씨 하트도 한번 이쁜 하트 고생하세요. A few moments later 호덕씨 제요. 아 먹방 치과예요? 아니 제요. 손수 편지가 있었다. 제요. 어. 갑자기 오면 긴장한다. 진짜 여러분들 지민이가 왔습니다 지민이가 아 이 호석이 형은 이 마음이 정말 따뜻한 형입니다 아 그래서 이 속에 참 많이 속이 참 문드러져 있는 형인데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아니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호석이 형이 이 속에 있는 걸 잘 꺼내서 얘기하는 타입이 아니어서 형이 올해는 좀 속에 있는 것도 꺼내고 행복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. 형님 아 근데 이거 진짜 나한테 진짜 오자마자 문자까지 했잖아 진짜로 이 도움이 정말 컸고 뭐냐 난 진짜 거의 과정 속에서 정말 너 와서 느꼈다시피 정말 암흑의 색이었는데 너가 나의 불빛이 되어줬더라 피 아이고 제호 이런데 빛이 뭐 어쩔 수 없죠 뭐
떨리겠죠 엄청. 저도 엄청 떨릴 것 같아요. 오늘 잘할 거예요. 저 형은 우리 팀에서 제일 프로페셔널한 사람이라 할 때 진짜 잘할 거예요. 의심할 여지가 없어. 걱정하지 말고 그냥 재밌게 즐겨요. 우리 동시에도 재밌게 즐길게요. 경기 얼마나 잘하나 볼까? 장난 아니다. 그래? 나 지금 문워크로 걸어갈 거야. 오케이. 좋았어. 관량도 괜찮더라. 좋은 스텝이었어. 아, 홍원순한테 그런 스텝에 관한 얘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좋아. 인사 한번 같이 하트 한번 굉장히 공연 올라가기 전에 되게 적절한 그 긴장을 하는 사람이에요. 어떠한 부분이 있건. 왜냐면 그 긴장이 없으면 사실 무대에서 꼭 실수를 하기 마련이거든요. 그래서 적절한 긴장은 되게 좋다고 보는데 이상하게 롤라팔로자 올라가기 전에는 진짜 안 떨렸었던 것 같아요. 그게 굉장히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르겠어요. 심적으로 갑자기 뭔가 부담이 있었던 게 멤버가 오면서 응원을 해주니까 그게 진짜 너무 말도 안 되게 매직처럼 풀렸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다큐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가 계속 지민이한테 너 덕분에 진짜 너무 심적으로 안정이 됐다 라고 계속 표현을 하는 구간이 있는데 그게 정말 진심이었어요. 저한테는 너무 심적으로 안도감이 좀 생겼고 또 친구 덕분에 어떻게 보면 되게 아 내가 원래 이랬던 사람이지 그래 나는 혼자가 아니었어 라는 거를 좀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전혀 떨리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딱 그 상자 안에서 튀어나오기 전 그 상황은 그냥 내가 했던 것만큼 보여주고 오자 애 정도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. 네? 지민이 와서 함께 얼굴 나 진짜 나 불쌍이었거든. 정신 안 차리나? 모르겠다. 좋아. 의미가 없어지네. 그냥 모르겠다. 이렇게 멀리 와줘. 아이 뭘 어렵. 지민이 거 개인 하면 내가 진짜 바로 달려갈게.